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랩비엣 파이널 무대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마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킹 오브 랩 파이널 무대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도 해달라는 요청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랩비엣 관련해서도 아직 리퀘스트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올라갈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아마 랩비엣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생각이에요. 아마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집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깜짝 드랍된 뮤직비디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예,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먼저 리액션 비디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지인들이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는데,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베트남에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안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베트남에서 랩비엣 인기가 정말 뜨겁다. 정말 랩비엣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랩비엣을 시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랩비엣 에피소드마다 막 1700만, 1800만 뷰 막 이렇게 찍히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뜨겁다는,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래퍼들은 벌써 광고에 출연하는 등 지금 뭐 대단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아, 진짜 힙합이 베트남에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참가자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고 싶었어요. 랑엘디와 리메스틱이 함께한 퍼포먼스인데, 에인총산꼬엠? 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Your National Husband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한국말로 해보니까 뭐 국민 남편 이런 거 같은데, 이제 단어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뭐 National Singer, 국가적인 Singer, National Actor,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유명인이나 그래서 Your National Husband라고 하길래 되게 좀 흥미로운 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일단은 영어 자막을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살짝 비디오를 봤는데 좀 곡 자체가 펑키한 느낌도 있고 되게 신나고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이 결승전에 보여줄 퍼포먼스들이 별로인 퍼포먼스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퍼포먼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랑엘디가 그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곡을 이렇게 썼을 때 그래도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랑엘디와 리메스틱이 함께한 Your National Husband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Em ơi, nay chồng em không có về nhà ăn cơm nha. Alo TV với anh Ram. Yeah. Alo vợ yêu. 아, 국민 남편이 Mr. Remastic이라는 거야? 아, 이거 약간 무슨 프로포즈 같은 곡인가? 와우. 제가 얼마 전에 리메스틱의 그 디스곡 뚜옹을 듣고 왔잖아요. 와, TV 속에 있는 리메스틱과 TV 밖에 있는 리메스틱의 모습이 완전 다른 것 같아. 이 곡은 그 인스트루멘탈에 깔려있는 그 기타 리듬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더 펑크? 펑크한
바이브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저 피오브가 자켓 되게 이쁘다. 근데 저는 되게 좀 그 리메스틱의 뜨거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리메스틱도 언더그라운드 래퍼로서의 생활을 정말 오래 했더라고요. 경력이 굉장히 있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보면은 이런 랩할 때 느낌이나 바이브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력 있는 커리어 래퍼들은 확실히 퍼포밍을 할 때 그게 있어요. 프레시한 래퍼들과 다른 뭔가 그 연륜이 그게 있다니까. 아우라 같은 것도 느껴지고 비트가 굉장히 둔탁하고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으면서도 오, 사운드가 2020년에 들었을 때는 조금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런 스네어 드럼 소스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되게 많았잖아. 뭐 늙을 때까지 와이프와 함께 하겠다, 약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곡의 의미가 완전 팬러브? 이런 의미로 또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라는 의미 자체가 진짜 함께 결혼을 한 상대인 반려자의 느낌이자 이제 여기에 그 랩비에서 사랑하는 약간 팬들? 예,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괜찮은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여기 결승전에 올라온 래퍼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건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사에 표현하고 있어. 랩이 뭔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 되게 그 훅 파트에서 뭔가 롤러코스터가 미친 듯이 약간 질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달리는 것 같아. 와우, 이 춤추는 거 보고 너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또 보니까 랑엘디가 그래도 좀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검색해보니까 유튜브에 광고가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 랑엘디가 출연하는 게, 이 퍼포먼스 보고 아마 여자 팬들이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아, 랑엘디 사실은 초반에 랩비엣에서 봤을 때 랑엘디는 저의 눈과 귀에 그렇게 시선을 집중시켰던, 제 귀를 집중시켰던 래퍼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얘기했죠, 초반에 굉장히 두드러지고 스팟라이트를 모두 가져가는 래퍼가 있지만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떤 래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래퍼들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하는 탈락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래퍼들이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카메라에 가장 많이 잡히던 래퍼들이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래퍼들의 등장으로, 그리고 래퍼들의 실력으로 인해서 판도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 컴피티션 TV쇼가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래퍼들의 음악과 래퍼들의 실력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저는 좋지만은 않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TV쇼의 흥행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덩달아서 사람들이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준우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중들의 취향에 맞추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이제 파이널 무대에 올라온 래퍼들의 음악들이
나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다 저를 다 만족시키는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꼭 이거를 누구를 우승자를 정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힙합이 사람들한테 이게 계속 회자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씬이 다시 한번 활력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불만은 있을지언정 아마 베트남 힙합씬도 이제부터 아마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